전장동 동화쌤입니다. 원풀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면 나와 보기의 화자가 서로 대화를 나눈다 하는데 대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의 주제가 뭔지 그 다음 보기의 주제가 뭔지 뭐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화 형태일 때 가가 A에게 A가 B에게 얘기한다 이렇게 했을 때 A와 B의 관계를 생각하지 말고 A의 주제가 무엇인지 또한 B의 주제가 그러면 A 이야기는 A의 주제대로 B의 이야기는 B의 주제대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 나의 화자니까 마음의 안정을 얻습니다. 수를 울면 안정 그 나 복의 화자입니다. 번뇌를 잊게 하고 아우성이 절로 가라앉습니다. 번뇌를 잊게 합니다. 이렇게 나의 화자 마음이 수놓는 걸 두고두고 미루면서 하지요. 임을 기다리는 마음이 절실하기 때문에 수놓는 것을 두고두고 미루면서 합니다. 미루면서 합니다. 이렇게 나 한꺼번에 봐야죠. 그게 분류형이니까 나 수놓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 정진하고자 하는 거죠. 정진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를 보고 보기는 번뇌를 잊게 하죠. 저는 술을 놓으면서 번뇌를 잊고 불교에 귀의하고자 하지요. 이렇게 불교로 귀의해요. 번뇌를 잊고 술을 놓으면서 불교에 귀의하, 불교에 귀의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 허영제 자수를 보면 이제 보기잖아요. 보기. 그러면 번뇌를 잊게 하고 불교에 귀의한다. 극락정토가 보여주고 싶다. 그쵸? 번뇌를 잊는다. 술을 놓으면서. 그렇지. 아우성이 가라앉고 어지러운 날 아우성 가라앉고 이렇게 수풀에 이른다. 술을 놓으면 햇빛 속에서 술을 놓으면 번뇌를 잊고 극락정토에 간다. 이런 줄기니까 번뇌를 잊고 아우성 가라앉고 술을 놓으면서 번뇌를 잊고 불교 위에 극락정토가 보이고 싶다. 이거 자체가 극락정토 가는 길도 그렇죠. 극락정토 간다. 그러면 극락정토가 불교니까 근데 불교의 귀 일단 확인은 해봐야죠. 근데 맞을 수도 있고 귀 자체가 틀릴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앞에 나는 안정 마음이 쓰는 난 안정을 얻고 그 마음이 임을 기다리는 마음이 절실하기 때문에 손 놓는 것을 미루고 그러면 요거 마음이 아프고 쓰린 날 마음이 아프고 쓰린 날 술을 놓으면 안정을 얻고 근데 마음이 절실하기 때문에 조금 1번과 3번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로 손눈을 통해 스스로 정진합니다. 정진합니다. 그것도 세 개 더 좀 차이나는데 여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위로 올라가 봐야겠네요. 자 한영훈의 수의 비밀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놓았습니다. 다 지었습니다.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뿐입니다. 수만 놓으면 됩니다. 그 주머니는 나의 손자가 많이 묻어있습니다. 다 하고 이것만 미뤘다는 거죠. 짓다가 놓고 두고 짓다가 놓고 두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밖에 그 비밀은 나만 합니다. 술을 놓으려면 맞고 쓰린 때 술을 놓으려면 금실을 따라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노래가 나오고 내 마음이 되죠. 그리고 아직 이 세상은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이 자중문을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항상 그걸 수행을 하고 하기 위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다 안 했는데 나머지 하나를 가지고 공을 들여가면서 마음의 수양을 하기 위해서 잠깐 밀어두는 거네요. 자 그런 측으로 보면 여기에 보면 마음이 안정을 얻고 그저 미루어두죠. 그리고 수는 통해서 정리를 하죠. 정진을 하죠. 근데 임을 기다리는 마음 요게 임을 기다리는 건가? 마음이 아프고 쓰린 날 술을 놓으면 안정을 얻습니다. 되는데 임을 기다리는 거는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그 상태에서 수 안정을 얻는 건 맞고 미루어 두고 정진하는 것도 어느 정도 맞는데 그러면 아까 체크했던 불교에 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가는 길도 보일성도 쉽다. 그러니까 좋은 길로 가겠지라는 것이지 귀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허영자의 자수하고 한영문의 수의 비밀입니다.